방송인 하리수가 공중파가 아닌 곳에서 새 출발에 나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리수는 대한민국 트랜스젠더 연예인으로 국내 성소수자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해왔으며 1975년생으로 본명은 이경은이죠. 하리수는 2001년 화장품 광고를 통해 주목받으며 연예계에 데뷔해 주목을 받기 시작했으며 이후 가수 활동을 시작해 정규 1집 동명의 타이틀곡 템테이션으로 대중의 인기를 순식간에 얻었습니다. 하리수는 2006년 가수 미키정과 결혼했으나 2017년 미키정의 사업으로 사이가 소원해지며 협의 이혼에 이르렀었죠. 그 뒤로 큰 소식이 없었던 하리수가 근황을 전해왔습니다. 지난 8일 인터넷 방송 플랫폼 팬더TV는 하리수가 BJ로 데뷔하게 됐다라며 남다른 경험과 탁월한 실력으로 어디서도 볼 수 없는 하리수만의 방송을 확인할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라고 전해 하리수가 팬더TV BJ로 활동할 것임을 예고한 것인데요. 이와 더불어 최근 전 아프리카 베스트 BJ 출신으로 알려진 베리바니 승아 또한 팬더TV BJ로 데뷔한 것으로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베리바니 승아는 아프리카TV를 비롯해 유튜브, 틱톡 등 여러 플랫폼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쳐온 모델 겸 인플루언서인데요. 월드 슈퍼스타 코리아 모델 콘테스트 2021에서 드레스퀸 및 비키니 진으로 선정되고 화보집을 출간하는 등 모델로도 다양한 활동을 진행 중입니다. 탄탄한 팬층을 보유한 베리바니 승아는 팬더TV를 통해 자신의 일상을 공유하고 시청자들의 공감을 자아내는 소통 및 댄스 방송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죠. 이처럼 팬더TV에서 하리수, 베리바니 승아 등 유명인들이 지속적으로 데뷔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네티즌들은 새로운 시작 응원합니다. 이제 BJ 하리수네? 돈 많이 벌었다고 했었는데 거짓말이었나? 라는 등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해당 내용에 대해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